진짜 지혜고요. 선배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. 누구처럼 맨날 소송이나 했었고, 어? 막, 글 쓰면은, 야, 저 새끼, 야, 야, 그, 야, 이게 안 돼. 아이, 참, 그런 거. 소송. 어. 아유, 선배님, 진짜. 아니, 선배님. 정말 부지런하고요. 이게 체력이 맞춰줘야 하잖아요. 일을 하려면.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할당한 텐션을 잘 유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태경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잖아. 항상 해피잖아, 해피. 뭔가 딱 그 자세가 돼 있잖아. 총쏠 자세가 딱 돼 있잖아, 이게 딱. 총쏠. 선배님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루에 그 하고 계시고, 모임도 뭐 여러 개 하시면서 보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. 너무 좋더라고요.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. 풀어지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자기 낙하고. 참 존경합니다, 형님. 진짜. 올 수 있으면 가죠. 아, 제가 불참이라고 한 거는 괜히 또 참석 써놨다가, 씨, 또, 저는 타지 있잖아. 그러니까 또 이 개상동 냉갈바 여기에. 그, 네, 불참이고. 아니, 그, 저, 한수영님은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고, 찌개당도 없어졌구만. 아이, 체인 사업도 안 될 것 같아. 그게 쉽지 않아. 좀, 아, 이게 체인 사업을 하면 단순해야 하는데, 단순하지가 않잖아. 바다 황제도 그렇고. 충분히. 선배님 뒤에서는 한참, 그죠? 한참.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지. 아유. 아니, 진짜 카리스마라. 아유, 진짜. 아니, 다 나라, 그러니까. 아니, 나이가 50, 60 됐잖아. 여기 계신 분들, 아유, 본인만 어른인 줄 아나? 이게? 본인.